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에스겔이 그린 성전 조감도 3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 책 164쪽에서 168쪽의 내용입니다. 18개월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대잠을 자야 했던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그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릅니다. 왕궁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족들의 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불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수어 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비천한 자들 소수만을 포도 농사를 위해 남겨두고 모조리 잡아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3일 혹은 5일 이렇게 약탈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탈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자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일단 보이는 대로 죽이고 여인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에 내몰립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쓸만한 것들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약탈이 며칠간 계속되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불에 타고 무너지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는 아기가 있어서 가보니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젖에서는 피가 나고 있습니다.그 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던 것입니다.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웁니다.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여 년 만에 남유다도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예루살렘 땅을 안식시키신다는 것이고 그 뜻은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시드기아에게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고 백성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죽어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울다 지친 예르미야가 새벽이 되자 몸을 다시 추스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서려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아플 때 바벨론에서는 동시에 에스겔 3 7장의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바벨론에서 에스겔의 눈물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들을 보여 주시면서 또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주십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으로 동향한 문, 안뜰의 남문, 성소 내부, 성전 곁의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재단과 재단 봉원에 관한 귀례, 성전 출입에 관한 귀례를 주시면서 결국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새 성전의 소망을 주신 것은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2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성전 조감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까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2 5척이며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징계가 아닌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 크크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야기와 바벨론성 스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